개천절은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그냥 건국절로만 단순히 생각하기 쉬운데요. 단군이 건국한 날 이렇게 또 아시기 쉬운데 그것도 일종의 개천절이겠지만 새하늘이 열린, 새 질서가 열린 날이겠지만 근원적인 개천절의 의미는 환웅이 신시개천이라고요. 하느님의 나라를 환웅, 하느님의 아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하느님의 나라를 지상에 열었다. 이런 의미죠, 개천절은.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 즉 곰과 호랑이가 살던 당시, 금수가 살아가던 시대. 저는 요즘 이걸 고등 침팬치라고 하죠. 고등 침팬치의 기본값 수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금수의 기본값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을 인간의 기본값을 바꿔준 사건이 문명의 전환이고 문명의 업그레이드죠. 그런 문명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를 우리 민족이 개천절하고 기리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질서가 열렸다. 원래 개천벽지라고 해서요. 10개자 하늘천자. 벽지. 벽지는 땅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게 개고 땅이 열린 게 벽입니다. 그래서 개벽절이에요. 개벽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새하늘 새 땅이 열린 걸 개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벽절이죠. 개천절은.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정신 문명을 상징하고요. 땅은 물질 문명. 그래서 환웅이 내려와서 삼국유사에 보면요. 물질 문명을 바꾸죠. 예, 뭐 의학, 행정, 뭐 법률 다 뜯어고칩니다. 그리고 도덕, 정신 문명도 바꾸고요. 삼국유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수의 기본값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한테, 중생들한테 진짜 인간은 이렇게 지혜롭고 자비롭고 이렇게 이런 역량을 갖춰야 돼. 이걸 제시해 준 존재가 환웅이고 그 환웅이 열었던 나라를 신시, 하느님의 나라죠. 그런 문명이 우리 고대에 있었다. 이걸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를 기리자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 문명은 그런 저력이 있다.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 진짜 금수의 기본값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를 열 저력이 있다. 이런 측면을 개천절에 저는 기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임무를 맡아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열면 새로운 정신 문명, 물질 문명을 열어가면 그게 그대로 개벽이 되겠죠. 개벽이란 거 문명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이 한번 점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개벽의 핵심은 인간의 기본값에 편합니다. 지금 탐진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금수의 기본값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곰, 호랑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환웅이 내려왔을 때 당시 살아가던 곰, 호랑이 수준의 인류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으로 거듭난 웅녀처럼 인간으로 거듭나는 인간의 기본값을 갖출 때 인간은 거듭납니다. 그래서 그 기본값은 뭐냐? 이니에지죠. 우리 조선 500년 동안 추구했던 이니에지. 사랑, 정의, 예절, 지혜. 그리고 불교로 고려 때또 신라 때 불교로 우리가 추구했던 육바라밀입니다. 보시직에 인욕정진 선정 지혜.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남한테 나누고 보시 정의, 죄짓지 말고, 지게. 인욕, 진실을 수용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요. 그래서 인욕과 예절. 그리고 정진, 항상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정진과 성실. 그리고 지혜, 뭐가 선이고 악인지 알아보는, 뭐가 양심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지혜요. 그리고 선정, 이 깨어있음이 유교에서는 선비들이 강조했던 경이죠. 늘 깨어있음의 정신, 경의 정신이죠. 이렇게 우리 민족은요, 불교로 유교로 바꿔왔지만, 종교는 바뀌었지만, 항상 그 내면에서 인간의 양심을 추구했습니다. 그 양심의 정신이 홍익인간이죠. 그래서 홍익심이라고 할 만한 우리 양심을 다시 되찾는 게 기본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학당, 저희가 특히나 홍익인간을 주장하는 홍익학당으로서 개천절을 맞아서, 모든 인류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값을 갖추자. 금수의 기본값을 버릴 순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동물이죠. 하지만 고급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값을 갖춘 동물이 되자. 그래서 그런 중생이 되자. 이런 차원에서 홍익학당에서는 마늘과 쑥 대신에요. 참나각성.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바로 찾자. 환웅의 가르침으로 전하는 삼일신고에도 나오죠. 각자 자기 본성에서 하느님을 찾아라. 하느님 이미 내려와 계시다. 하느님을 찾는 참나 각성, 그리고
지혜와 덕을 갖춘 양심을 배양하는 홍익인간의 마음, 홍익심을 배양하는 양심 성찰, 그리고 나아가서 호흡수련, 환웅의 가르침에 조식이 있죠. 호흡수련을 통해서 에너지를 키워라. 그래서 능력을 키워라. 그래서 이 능력으로 홍익인간을 이 땅에 구현해서 신시,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상천국을 이 땅에 구현하라. 이게 인류의 사명이다. 이런 가르침을 되새기는 날이 개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후손된 도리로서 우리 민족은 더더구나 이 개천절의 정신을 깊게 곱씹고요. 나부터 먼저 내 안에서 하느님의 신성을 찾고요. 참나각성. 그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고요. 양심 구현.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하느님의 에너지, 이 우주 자연의 에너지, 그 원기를 배양하는 호흡 수련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요세 가지로 인간의 기본값을 바꾸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개천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